금융론의 318쪽이죠. 맞나요? 자금 조달 방법. 부동산 투자 회사부터입니다. 자, 기본 이론 시간에 중요한 것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풀면서 조금 곁까지 있는 것들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곁까지 있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버리면 되고요. 지금 24번부터인데 24번부터 28번까지는 거의 유사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4, 5, 6, 7, 8까지가 거의 유사한 문제고 중간중간에 좀 다른 얘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2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24번은 부동산 투자회사법상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억 원 이상, 맞죠? 그 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 설립 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건 내 알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지엽적인 것까지 아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등장해도요. 그냥 자리 차지하기 위한 지문으로 등장하지 정답 지문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3번 같은 게 중요하죠. 이게 틀린 지문인가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가 없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은 좀 그 정답 지문이 되는 것은 보통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넣습니다. 자, 근데 저 4번은 좀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4번은 알아두십시오. 이게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뿐만이 아니라 자산관리회사라는 게 있죠. 부동산투자회사는 일단 세 가지죠. 자기관리, 위탁관리, 구조조정 이렇게 있죠. 근데 얘는 실체형이니까 상근 임직원 있지만 얘는 명목형이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 상근 임직원 중에는 전문 인력 5인 이상을 포함해야 돼요. 이렇게 포함해야 돼요. 그러면서 얘네들의 최저 자본금이 70억 원 이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이런 게 없잖아요. 필요 없죠. 자본금은 50억 원 이상인데 대신 얘네들은 명목형이니까 어딘가에 위탁해야 되잖아요. 명목형이니까 어디에다 위탁해야 돼요? 자산 관리회사에다가 위탁을 해야 되겠죠. 그 자산 관리회사가 전문인력 얼마 이상 5인 이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자산 관리회사도 70억 이상이 되어야 얘하고 형평성이 맞죠. 그 자산관리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참고로 알아두시다 이 말씀이죠. 자산관리회사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5인 이상 저렇게 데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5번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의 경우 설립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죠. 자, 그 정도면 되겠고요. 다음에 넘어가셔서 25번은 뭐 거의 같은 내용이니까 요거는 이제 26번을 보시면 되겠네요. 자, 26번도 사실 그 지금 28번까지는 내용이 거기서 거기에요. 26번 보시면 틀린 걸 찾는데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규정이죠? 지금 그 1번 규정은 공모입니다. 공모. 공모가 뭐예요? 공모. 공모에 대응하는 것은 3호입니다. 공모에 대응하는 건 3호예요. 이거는 공개 모집이죠. 이거는 이제 일간지에 공고를 거쳐서 일반인들로부터 30% 이상을 자금을 제공받아야 돼요. 그건 이제 자기관리와 위탁관리예요. 자기관리와 위탁관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2년이네요. 2년이네.
최저자본금은 마련하는데 몇 개월이네요? 최저자본금은 마련하는데 6개월이잖아요. 예, 6개월.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은 예, 공모는 예, 2년이에요.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2년이네고요. 여기 이제 예외적으로 누구는 안 해도 되는가 하면은 예, 구조조정은 안 해도 돼요. 구조조정. 구조조정은 3호가 가능해요. 이게 3호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훨씬 쉽게 설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로부터 이 자금 이, 그 모집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또 일반인들로부터 모으게 되면은 또 이렇게 그 공시 같은 거 이렇게 뭐 회사의 중요한 사항들을 공시하거나 할 때 다 이 그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끼리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함부로 뭐 이 따로 저기 뭐가 떨어졌어요? 그 이제 별로 끼고 싶지 않은가 봐요 이제. 벌써 그러면 안 되는데. 아직 조금 더 있다가. 아무튼 그 이 공모를 하게 되면은 그 내부 사람들이 짬짜미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짬짜미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되면은 기업이 조금 더 투명해지는 겁니다. 근데 3호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짬짜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짬짜미란 표현이 좀 저속한 표현인데 자기네들끼리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 투기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거죠. 투기에. 이게 투자라면 공모를 한다면. 근데 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너들 그렇게 해도 좋으니까 구조조정을 빨리 지원해줘라 이런 의미죠. 예, 구조조정하는 회사를 빨리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빨리 사 주는 게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허용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원칙, 예외 이렇게. 그다음에 이번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회사의 실체가 없는 명목 회사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없는 게 아니고요. 면제 혜택이 있어요. 얘네들은 명목형은 다 그렇습니다. 명목형은. 왜냐하면 실체가 없는 회사잖아요. 실체가 없는 회사, 서류상의 회사일 뿐이잖아요. 서류상의 회사일 뿐이고 얘가 다 관리를 해주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이런 회사에다가 이 세금을 매겨버리면 그 이 회사의 주주들,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배당 소득세 낼 때 또 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법인세 낼 때 세금 냈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적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소득세라고 배당 소득세 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가 있어요. 명목형의 경우는. 그래서 명목형의 경우는 이 서류상의 회사에는 대체로 세금을 잘 안 매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또 탈세 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일단 배당을 일정 부분 이상 해야 돼요. 90% 이상. 90% 이상 배당할 때 90% 이상 배당할 때 그렇게 이게 돈 있는 사람들의 절세 수단이 돼서는 안 되니까 이렇게 90% 이상을 배당을 할 때 회사의 규모를 키우지 말란 얘기예요. 회사의 규모를 키우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대체로 서류상에서는 이렇게 법인세가 감면되는 규정이 많습니다. 다음에 3번 지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산관리회사도 자산운영전문인력이 5명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관리처럼 그 3번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이란 토지를 택지, 공장, 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해야 되죠. 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정답은 2번이긴 한데요. 그 4번 지문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머지 지문들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27번, 28번 중에서는 자 28번을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거기 27번은 5번 지문을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5번 지문, 27번 5번 지문에 뭐라고 되죠?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 자금 차입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자금 차입.
자금 차입, 사채 발행 또는 사채 발행 또는 자금 차입. 이거는 타인 자본이에요, 자기 자본이에요? 타인 자본, 부채 금융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원칙이 자기 자본의 두 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자기 자본의 두 배란 얘기는 부채 비율 200%를 뜻해요. 부채 비율 200%. 여러분들 혹시 주식 투자하십니까? 주식 투자할 때 그 회사의 재무 구조의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부채 비율 200%예요. 자기 자본의 두 배가 넘는 빚이 있다는 것은 좀 재무 구조가 안 좋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뭔 소린가 하면 내 돈이 그 회사 총 자산이 3억인데 이 말이에요. 총 자산이 3억인데 그 중에 1억은 자기 자본이고 자본금이고 2억이 부채다.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총 자산 3억 중에. 이러면은 경계에 있어요, 경계. 이거보다는 좀 낮은 게 재무 구조가 좋다, 그래, 낮은 게. 그게 이제 부채 비율 200%. 또 부채 비율 또 나왔죠? 부채 비율은 뭐 분해 뭐? 내 거 분해 남의 거. 예, 내 거 분해 남의 거. 자, 이렇게. 자, 근데 주주총회에 특별 결의가 있으면 자기 자본의 10배까지 확대가 돼요. 이게 예외예요. 두 배, 열 배. 차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어떤 경우에 가능하다고요? 주주총회 특별결의. 이렇게. 자, 요 정도, 이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에 나온 지문들을 정말 그 아주 뜨문뜨문 나오는 건 다 버려버리고요. 예, 그나마 이렇게 나오는 것만 알면은 이와 관련된 거는 거의 다 풀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8번을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선근 임원을 고용할 수 있다. 이거 틀렸고 앞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법상의 실체회사인 주식회사로 기업구조조정은 실체회사가 아니죠. 여기까지 오면 벌써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틀리고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여 그 수익금을 주식으로 배분하는 것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죠. 그래서 2번은 그렇게 바꾸는 게 좋겠고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로 바꾸면 되고 다음에 3번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관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여서 맞죠? 네, 3번이 맞습니다. 다음에 4번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10억 원 이상으로 자기 기업구조조정은 3억 원 이상이죠. 예, 틀렸고요. 뒤에는 맞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는 예, 5억 원 맞습니다.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맞아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주식 분산 규정이에요. 주식 분산. 주식 분산은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입니다.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예, 그 특별 관계자를 포함해야 됩니다. 예, 그 특별 관계자를 포함해서 그 특별 관계자하고 힘을 합해버리면은 어차피 50% 이상 되거나 70% 이상 이렇게 예, 우군을 확보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특별 관계자 포함해서 1입니다. 자, 이럴 때는 50 제한 없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얘네들은 1인당 주식 보유 한도가 50%로 제한됩니다. 근데 요거는 제한이 없어요. 구조조정은 제한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설립하기 쉽게 해야 되죠. 설립하기 쉽게 해서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되니까 여기 3호도 가능하고 3호도 가능하고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도 제한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거죠. 특혜를. 그래서 5번 틀린 거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알아두시라. 이렇게 쓴 거. 주식분산, 공모, 뭐 이런 것들. 저 앞쪽이 중요하긴 해요. 저 앞쪽이 이제 실체형이냐, 명목형이냐, 최저 자본금이 얼마냐, 그 다음에 설립 자본금이 얼마냐. 근데 이제 이런 부분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을 추가로 해두면 되는 거죠. 자, 넘어가셔서요. 29번, 30번 중에서는 이제 29번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9번에 보면 이제 중요도가 낮은 것도 있기는 해요. 그 29번에 틀린 걸 찾는데 1번이 벌써 틀리긴 했죠.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1억 원 이상이 아니라 3억 원 또는 5억 원 이상 이렇게 돼요. 3억 원 또는 5억 원. 예, 명목형 3억 원, 실증 5억 원이니까. 자, 근데 그 2번이나 3번, 4번은 중요도가 높지 않아요. 낮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신탁의 수익자란 신탁행위에 따라 신탁 이익을 받는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부동산 신탁이라는 주제가 옛날에는 사실 시험 범위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시험 범위에서 빠졌거든요.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급되는 거는 신탁이라는 게 우리 부동산 다른 분야하고 겹치는 게 있거든요. 관리 신탁하면 부동산 관리하고 관련이 있고요. 담보 신탁하면은 부동산 금융하고 관련되고요. 또 개발 신탁하면은 뭐하고 관련돼요? 부동산 개발하고 관련이 되죠. 또 이제 처분 신탁도 있기는 하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여러 분야하고 관련이 되니까 이게 전혀 언급이 안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신탁이. 근데 그 중에 어떤 것이든 간에 신탁이라는 건 다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되는 거예요. 형식적 이전 있어요. 네, 담보 신탁이 뭐예요, 이게? 담보가 뭐라고 했어요, 담보? 담보로 정하고 돈 빌릴 때죠. 그러니까 신탁을 하게 되면은 원래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가. 또는 건물 소유자든. 그럼 신탁 회사에다 넘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 신탁에서는 어떻게 해요? 개발 신탁에서는 얘가 다 알아서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익자에게 배당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실적에 따른 배당이에요. 실적 배당. 실적에 따른 배당. 근데 이 수익자가 대부분은 토지 소유자하고 일치하겠죠. 대부분은.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이 신탁을 하면서 개발해 주세요. 그리고 수익자를 이렇게 지정을 할 때 자기로 보통은 하겠죠. 저희 삼촌이 외국 나가면서 토지를 신탁하고 남는 수익을 저한테 주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희망상, 희망상. 그래서 신탁 관계에서 얘를 위탁자 그러고요. 얘를 수탁자 그러고요. 얘를 수익자 그래요. 그래서 신탁 관계 당사자는 3자예요, 3자. 신탁 관계 당사자. 신탁 관계 당사자는 이 3자인데 대부분 이 둘이 어떻다고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일치한다고. 그래서 부동산 신탁의 수익자란 신탁행위에 따라 신탁 이익을 받는 자.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신탁의 신탁 재산 관리인이란 수탁자를 대신하여 신탁 재산을 관리하는 자. 원래는 누가 관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맡기면 얘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도 지금 다른 일을 해야 되거나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신탁 재산을 누군가에게 관리를 맡기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신탁 재산 관리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4번은 이거는 뭐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5번을 보시면은 5번에는 부동산 투자 회사는 부동산 투자 회사가 아닌 회사와 합병할 수 없죠, 당연히. 왜? 이거는 부동산 투자 회사법의 특별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자, 그럼요. 합병이라는 주제, 합병. 합병이라는 주제. 이렇게 주제별로 생각하시면 되죠. 주식 분산이라는 주제. 사채 발행 또는 자금 차입이라는 주제. 공모,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공모는 원칙적으로 30불 이상 해야 돼요. 근데 구조조정은 제한이 없다. 이렇게. 주식 분산하면
50%, 50% 제한 없다. 예, 이게 분산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1인이 좌지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자기관리, 위탁관리는 50%, 50%. 구조조정은 제한 없음. 됐나요? 정신 이제 바짝 차리시고요. 예, 졸릴 때 됐죠? 예, 그리고 보니까 아까 무슨 연예인 얘기하고 이럴 때는 뭐 재밌게 참 뭐 그 교실이 그냥 떠나갈 듯이 뭔 얘기했는데 그렇게 재밌었어요? 혹시 제 욕한 거예요? 왜 그 뒷담화 하면은 좀 재밌잖아요. 아, 안 했어요? 네. 제가 그냥 혼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거기에다 한 방 더 치네. 30세 미만? 아, 그래요? 좀 과하네. 아니, 그것도 정도껏 바래야지. 지금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거기 괜찮은 친구 왔었는데, 그죠? 이런 친구하고 같이 얘기했다 맞는데, 예. 아니 남자에 여자잖아요, 여자. 아니에요? 아, 너무 말랐어요? 아, 취향이 아니구나. 뭐, 그 나이가 들다 보면 또 까다로워질 수도 있어요. 자, 이제 합병 보겠습니다. 합병은 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이제 부동산 특별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하고 합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하고는 합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예, 그리고 예전에요. 저도 이런 법조문들을 보면은 이 법조문을 해석을 해야 되니까 수업을 하려면. 근데 이 구조가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닌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이렇게만 법조문이 있었어요. 그렇게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야, 그러면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하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하고 합병할 수 있을까? 규정이 그렇게 있으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닌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옛날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자기 관리하고 위탁 관리하고 합병할 수 있나? 이제 법 조문을 읽은 저로서는 의심이 가는 거죠. 야, 근데 위탁하고 구조하고 하면 그는 뭐 명목형이니까 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자기하고 위탁은 실체형하고 명목형인데 이게 합병이 되려나? 뭐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이 의문이 드는 사람이 많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법조문으로 이제 옮겨놓은 거예요. 자기하고만 할 수 있고, 위탁하고만 할 수 있고, 구조하고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같은 것끼리만 합병이 돼요. 합병을 하더라도, 아시겠죠? 합병을 하더라도, 같은 것끼리 합병을 하고요. 요, 이제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흡수합병 해야 돼요, 흡수합병. 이 흡수합병이라는 얘기는 A와 B가 합병을 할 때, A와 B가 합병을 할 때, B가 A 속에 들어가거나, 또는 A가 B 속에 들어가거나, 이렇게만 된다, 이 말이에요. C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다른 걸로. 아시겠죠? 이렇게 흡수합병이라는 게 A가 B 속에 들어가거나, B가 A 속에 들어가거나, 새로운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되는 합병 말고요. 자, 그런 정도고요. 다음에 그 밑에 30번에서는 그 2번 지문이나 5번 지문만 따로 좀 체크를 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다른 지문들은 다 중복되는 내용이고 그 2번 지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상호에 부동산 투자회사란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 회사는 부동산 투자 회사법 5번 지문에요. 예,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1차적으로 뭐에 적용을 받고요? 1차적으로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는 뭘 적용받는다? 상법입니다. 그러니까 상법의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 그죠? 먼저 부동산 투자 회사법, 다음은 상법. 다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음은 민법으로 가야죠. 법 체계가 특별법 우선이잖아요. 예, 그렇게. 자, 다음에 31번을 보시고요. 31번. 부동산 투자 회사법상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은 5억 원 이상 그 앞에 많이 나왔던 거고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금전으로 배당해야 한다. 자, 이게 틀렸어요. 자, 과거에는 금전으로 배당했어야 돼요. 근데 이제는 그냥 배당하면 돼요. 그냥 배당이에요. 금전 배당이 아니고 그냥 배당입니다. 이거는 뭐 중요도는 좀 낮습니다. 요거 다른 지문을 보는 게 더 낫겠습니다. 3번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50억 또는 70억 이상 맞죠? 또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자, 요거는 이제 주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합병, 주식 분산, 사채 발행 또는 자금 차입, 그다음에 공모, 공개 모집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 이제 여기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쪽에 이쪽이 제일 중요하고 자, 지금 얘기하는 주제는 뭐죠? 현물 출자, 현물 출자라는 주제. 자, 이 현물 출자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춘 뒤에 해야 돼요. 일단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해야 돼요. 영업인가 또는 이게 항상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저기 이제 최저 자본금 준비도 나오고 다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그다음에 뭐예요? 최저 자본금 갖춘 후. 예전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최저자본금 갖춘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물로 먼저 현물 출자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일단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을 다 갖춘 후에 현물 출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현물이 뭘까요? 현물이 뭐가 현물일까요? 당연히 부동산이죠. 부동산. 근데 옛날에는 부동산만 됐었어요. 옛날에는 부동산만 됐는데 이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게 언제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언제 나오는 얘기죠? 결혼해서 말고 민법에서. 민법에서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언제 발생? 여러분들 집 사면 이거 이전 등기 해주세요. 그렇죠. 잔금 치를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잔금 치를 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얘기해요? 동시 이행에 관계 있다. 동시 이행에 관계.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물 출자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발생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현물 출자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현물 출자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돈 다 지불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넘으면 넘으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 상태 다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현물 출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저기 부동산 신탁하면은 아까 수익자 있잖아. 수익자. 수익권 있죠. 수익권도 돼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자, 이게 뭐도 된다는 얘기예요. 권리도 된다는 얘기예요. 권리. 현물의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권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사용권도 돼요. 사용권. 예를 들어서 임차권 있죠. 임차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 물건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상권, 토지 사용할 수 있죠? 등이에요, 등. 임차권, 지상권 등 부동산 사용권. 자, 옛날에는 현물로 부동산만 됐는데, 이제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권리도 된다, 이 말이에요, 권리. 됐나요? 권리도 돼요, 권리도. 자, 여기 이제 다음, 이제, 현물출자. 자, 요런 얘기예요.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부동산의 취득관리 계량 및 처분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의 방법으로 투자 운영해야 한다. 뭐, 이거는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2번은 여러분이 봐주시는 정도입니다. 뭐,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그, 331쪽에 가서 이제, 33번, 34번 내용인데요. 그 33번은 이제 여러 가지 주제가 섞여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주제가 섞여 있는데, 예, 정답 지문이 부동산 투자회사법 내용이라서 이쪽으로 분류를 했는 거고요. 예,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나머지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고요. 34번을 보겠습니다. 예, 정부가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한 정책 목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그 부동산 그 금융에 들어와서 부동산 금융 파트에서 그 앞에 저당 유동화 제도는 누구 때문에 도입됐어요? 1차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됐잖아요. 이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는 IMF 때 구조조정하는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하고 저당 유동화 제도는 도입의 그 취지가 다르죠. 도입의 취지가 달라요. 예, 그래서 지금 그 1번에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2번에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 활성화하고요. 3번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를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자,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4번에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이죠. 유동화 제도는 예, 이게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를 도입한 정책 목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이거는 이 저거죠. 이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투자 보고서 공시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자, 이렇게 주식회사 형태로 있으면은 투자자들을 위해서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주주들을 위해서. 그래서 주주들이 보호가 되는 거죠. 다음에 35번, 36번 이제 넘어가시면은 자, 요거는 36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5번은 요거는 그 참고로 보세요. 이거는 이제 중요도가 낮은 거니까 요거는 실제 실무와 관련된 그 실제 현황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현황에 대한 것들인데 그 참고로 그 4번 지문과 관련해서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모두 증권 시장에 상장돼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증권 시장에 상장돼 있는 건 불과 몇 개 안 돼요. 왜냐면은 증권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갖춰야 돼요, 요건. 근데 요건을 갖추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개가 안 돼, 지금. 상장돼 있는 회사 10개가 안 돼요. 아주 적어요. 그 정도고요.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된다. 지금 숫자로 제일 많은 게 누구라고요? 숫자로 제일 많은 게 셋 중에, 형태 세 개 중에 위탁 관리가 제일 많아요. 위탁 관리가. 예, 한 7, 80%가 위탁관리예요. 그 다음에 제일 적은 게 누굴까요? 제일 까다로운 게 누구예요? 까다로운 게 설립하기가 어렵고 자기관리가 제일 적죠. 구조조정이 한 20% 가까이.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위탁관리. 처음에 설립할 때는 구조조정이 제일 많았어요. 왜냐하면 혜택이 많고 또 구조조정하는 부동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동산 사서 시세 차익도 얻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옛날만큼 구조조정 부동산이 많지는 않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도 그만큼 많은 혜택을 주고 하니까 지금은 위탁관리가 제일 많습니다. 그 36번부터 보면 되겠네요. 자, 36번. 자,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여기서부터 36번 다음에 넘어가시면 37번, 38번, 39번 이렇게. 자, 이 40번도 그렇죠.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내용이요. 관련된 내용. 자, 36번을 보시면 일반 기업 대출과 부동산 금융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개발 신탁 있어요. 개발 신탁 아까 이거 뭐예요? 지워버렸네. 개발 신탁 하면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다가 넘긴다 그랬죠. 형식적 이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다 알아서 한다고요? 신탁회사가 다 알아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적 배당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대출 받는 명의라든가 이 개발 사업 진행하는 명의가 다 누구 명의로? 신탁회사 명의로 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아까 뭐라고 했는 거면 여기가 위탁자, 맡기는 쪽이 위탁자란 말이에요. 맞는 쪽이 수탁자죠. 자, 이거 이 금융에서 이와 같은 방식에서 금융, 자금융통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이 수탁자가 해야 돼요. 얘가 하는 게 아니죠. 예, 1번 틀렸고요. 신탁회사, 예, 이게 신탁관계라고 하는데요. 그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구분해서 써야죠. 위탁자, 수탁자 이렇게. 이래야 분명하니까. 신탁관계라고 그러고. 그거는 신탁관계라고 하고 신탁관계에서 맡기는 거는 위탁, 맡는 거는 수탁 이렇게. 그래야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일반 기업 대출의 자금은 차입자가 관리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위탁 계좌에 의해 관리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위탁 계좌가 바로 뭘 뜻하는 걸까요? 여기서는 이제 위탁 계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때는 요거를 에스크로라고 한 거 있죠. 에스크로, 에스크로. 이걸 말하는 거죠. 맞죠?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 신탁 금융의 차입자는 신탁회사이다. 누가 다 알아서 한다고요? 신탁회사가 다 알아서 한다고요. 그다음에 일반 기업 대출의 차입자는 일반 기업이고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의 차입자는 특수법인이다. 여기 특수법인이 뭘 뜻할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사업주 얘가 시행사의 시행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회사를 따로 설립한다 그랬죠. 금융기관이 누구한테 대출해 주고요. 여기다 대출해 준다 그랬죠. 여기서 일부 출자도 하고요. 자, 이런 관계에서 요 프로젝트 회사를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특수법인이에요. 특수법인. 그래서 일반 기업 대출의 차입자는 일반 기업이고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의 차입자는 특수법인이에요. 얘가 대출받는데 됐나요? 예, 특수법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보면 이제 그러니까 표현이 좀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이게 실체가 이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범위 내에서 출제가 돼요. 예, 그 범위에서 이게 어떤 용어인지를 좀 미루어 짐작하시면 되겠죠. 예, 사르코지 부인이 부르니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저 그거 깜짝 놀랐어요. 오늘 부르니가 부른 노래라는 거 듣고 근데 그걸 놀란 게 아니에요. 그걸 또 안다는 사실이.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트럼프도 관심을 가졌다는 그것까지 진짜 파면은 엄청 파는가 봐요. 오, 그래요. 조심해야겠네 진짜. 근데 뭐 저는 파봐야 별로 팔 게 없으니까. 아, 공적인 사람만. 근데 학교는 그렇게 하면 진짜 금방 돼요. 학교를 그렇게 하면 금방 돼요. 이제 파사하면.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특수법인 프로젝트 회사입니다. 예, 다음에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은 비소급 또는 제한적 소급 금융 방식이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예, 1번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37번과 38번 자, 이 중에서는 37번은 앞에서 나왔는 그런 그거 뭐 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거 없으니까 여러분이 확인만 하시고 요거는 38번을 보시는데 요거는 40번하고 거의 유사해요. 38번과 40번은 유사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아, 출제위원들이 기출문제를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38번을 보십시오. 금융기관이 시행사에게 프로젝트 금융을 제공하고 대출 원리금의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했죠. 1번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에스크로 계정을 운영한다. 가능한 얘기죠. 이게 결제 수택권 위탁 계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자금 지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로 시행사의 개발 이익이 공사비보다 먼저 인출되도록 한다. 이 말이 안 되죠. 시행사의 개발 이익이 먼저 인출되면 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여기 분양 수익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면 분양 수익금도 어디로 들어오게 돼요? 요 에스크로 계좌로 들어와야 되죠. 에스크로 입출금을 통제하는 거니까 분양 수익금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분양 수익. 그러면 여기 분양 수입 들어온 후에 어디가 어느 쪽으로 제일 먼저 나가야 될까요? 분양 수입금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가야 되는 게 사업하는 데도 사업하는 데. 그거 더 추가로 짓는 데 먼저 사용해야 되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요 대출금 상환이죠. 1번, 2번,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사업을 완공 지을 때 완공할 때까지 들어간 돈. 두 번째 대출금 상환, 세 번째 이익 회수해가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다음에 3번에 시행사와 시공사의 부도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권이나 시공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는 겁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은 야 너 시행사 너 시행권 내놔, 또는 요 시공사한테 너 시공하지 말고 딴 데 넘겨, 이렇게 하는 거죠. 그 MB정부 때 그 최시중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예전에 구속됐었는데 기억하십니까? 구속됐었는데 그 이유가 그 파이시티 그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그 뇌물을 받아서 구속이 됐거든요. 파이시티 들어보셨나요? 그게 이제 서울의 양재동 화물터미널, 그 화물터미널을 이제 개발을 하는데 그게 그 용적률을 어느 정도 더 높여가지고 뭘 해야 이게 수익성이 되거든요. 그 용적률을 높여서 이제 개발을 하려고 용도 변경인가 하여튼 뭐 해가지고 뭐 이 그 개발을 해야 되는데 실세니까 최수중한테 이렇게 최수중이가 뭐 이상득한테 이렇게 저거 했잖아요. 돈을 줬는데 돈을 뇌물 줬는데도 이게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업이 안 되니까 금융기관이 시행사 대표한테 야 지금 사업 안 되네 시행권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시행권 내놓으라고 하니까 열받잖아요. 뇌물은 줬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시행권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터뜨렸지 뭐 같이 죽자고 같이 죽자고. 그래서 이제 드러나서 구속됐잖아요. 근데 구속된 지 얼마 안 돼서 MB가 사면해줬잖아요. 그 퇴임 얼마 전에 퇴임하기 얼마 전에 사면 그래서 셀프 사면이래요. 셀프 사면. 예, 아무튼 예,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시행권 같은 거 포기하게끔 하면은 각서를 받는다고요. 시공사도 야 너 책임 준공해라 아니면은 시공권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예, 요구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3번 지문이고요. 그 4번 지문에 나오죠. 시공사에게 책임 준공 의무를 지우는 동시에 PF 대출의 채무를 인수하게 하거나 보증을 제공하도록 해요. 옛날에 쌍용건설이었죠. 쌍용건설이 있었거든요. 그 쌍용건설이 프로젝트에 시공해서 참여했다가 보증을 쓴 거예요. 보증을. 그래서 엄청 손실을 본 거예요. 보증도 빚이니까. 예, 이렇게 해서 그러면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죠. 물론 금융기관도 어느 정도의 손실을 볼 수 있죠. 대출금이 회수가 다 안 되면. 예, 아무튼 그런 거고요. 다음에 부동산 개발 사업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의 담보 신탁하고 받은 수익권 증서에 지휘권을 설정합니다. 자,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여러분들 그
개발 사업을 하잖아요. 자, 여기 이제 개발 사업지 이 땅, 이 땅 자체는 내가 담보로 잡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물적 담보는 없어도 이 개발 사업지 자체는 담보로 잡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출을 해줄 때. 근데 여기 저당을 설정해버리면 다 짓고 나서 이 분양이 안 돼, 분양이. 구분 소유권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제한 물건이 설정돼 있으면 이게 분양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다 바로 저당은 못 잡아요. 바로 저당은 못 잡아. 예, 대신 요거를 신탁하게 해. 신탁하게 하면은 소유권이 넘어갔을지언정 제한 물건은 없잖아요. 제한 물건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신탁하게 하고 그 증서를 받은 그 증서를 이제 증서를 가지고 이제 질권을 설정해서 갖고 있는 거죠. 이러면은 요거를 담보로 잡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 40번을 보세요. 40번을 보시면은 지금 보세요. PF 방식에 의한 부동산 개발 사업 시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질문이 거의 똑같잖아요. 그죠? 질문이 똑같고 그 내용을 좀 짤막짤막하게 해서 얘기를 했을 뿐이고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언제 출제되죠? 25회죠. 그러니까 20회 때 출제된 걸 보고 출제위원들이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 냈다고 보면 돼요. 그죠? 표현만 바뀌었을 뿐이지.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이 출제위원들한테 이 기출문제를 안 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출제했으니까 참고해서 이렇게 출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이제 39번은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맞죠? 자, 요 사업 자체 자산은 담보가 될 수 있어요. 사업 자체 자산은 담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현금 흐름이 뭐예요? 이게 이제 개발 사업에서는 분양 수익금. 미래 현금 흐름이 개발 사업에서는 분양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담보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기업 대출보다 금리 등이 높아 사업이 성공할 경우에 해당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죠. 그냥 대출이 아니라 고리 대출, 고리. 대출해 줄 때 고리 대출. 그다음에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 계좌를 통해 직접 관리하는데 이게 틀렸잖아요. 결국은 이것도 에스크로 아니에요. 맞나요? 이 3번 지문 보면서 에스크로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건설회사는 여기 건설회사 또는 시공이 여기잖아요. 이게 얘네들이 직접 관리하면 안 되죠. 다음에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가 있죠. 당연히. 그리고 비서고 또는 제한적 속에 뭐 앞에 나왔던 얘기고요. 다음 이제 넘어가셔서 41번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에 대한 건데요. 좀 쉬고 할까요?